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제1차 직봉정쟁에서 완벽하게 패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직봉이란 직은 우패 후의 세력을 뜻하고 봉은 이 짱조린이 세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둘 다 각각 자신이 세력을 이 대표하는 호칭이라고 하는데요. 요번 전쟁에서 짱조린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당하여서 이 큰 충격을 입었을까봐 그의 주위에서는 다들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조린 이놈은 아주 뜻밖의 쌩쌩한데요. 하하하하, 성바이나이 빙자 장스라고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질 수도 있는 게 아니겠니? 괜찮다. 다음에 이기면 되지 뭐. 요번에 20만이 군사가 아이 된다면 다음엔 30만으로 가자. 뭐하니? 어서 빨리 모병해라. 이게 30만이요? 그러자 그의 밑에 부하들은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 시작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저번에 이 우페프의 공군과 해군 때문에 크게 당한 걸 계기로 자기도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나라들로부터 이 무려 300대나 되는 최신식 비행기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어디 또 그뿐이겠습니까? 군함들도 구매해오고 이 해군들도 훈련시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군과 해군은 그냥 사람과 무기만 있으면 되는 이 육군과는 다른데요. 이 비행기와 군함들을 사들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짱조린은 그만큼 큰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였을까요? 네, 짱조린한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인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왕융장이었다고 합니다. 군벌식의 최고의 지략가가 고숭링이었다면 이 왕융장은 최고의 정치가이자 경제가인데요. 왕융장의 재능을 알아본 짱조린이 이 그한테 펑텐성이 재정국 국장직을 맡기고 펑텐성이 모든 자금을 맡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용장은 흡사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그 실력을 아주 제대로 발휘하였다고 하는데 그는 펑텐성이 자원이 많은 걸 잘 살려내서 이 화학공업과 중공업을 발전시켰었는데 그때 왕용장이 건설한 공장들이 아직까지도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왕용장이 타고난 사업수완으로 이 펑텐성은 날로 부유해졌으며 이어 전 중국에서 제일 큰 공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여들여서 그 짱조린이 제일 든든한 이 경제적 백이 되어주게 되는데요. 이 돈은 충분하게 있으니 이 짱조린이 명령대로 30만 군대의 무기들을 사들여야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 놈들한테서 수입해온 탄약들과 무기들 중에서 이 불량품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훈련 도중에 탄약들과 대포 탄약들이 자꾸 컥컥거리며 불발하게 되자 그것들을 분리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외국 놈들은 그것이 총알 탄약과 대포 탄약 안에다가 모래만 그냥 꽉꽉 채워넣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 정부와 군대를 아주 호구로 본 거였었는데요. 그 보고를 들은 짱조리는 이 채상을 땅 하고 치면서 노발대발 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국 놈들이 돈은 그렇게나 많이 받아쳐 먹으면서 이 무기와 장비들에다가 수작을 부려? 하참, 어차피 그래봤자 이 자기네들한테서 구입해야 되니 닥치고 있어라 이겐가? 야들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도 좋으니 그 외국으로부터 기술자들을 불러들여라. 무기 장비들 까지 껏 내 손으로 생산해내겠다. 짱조리는 거금을 들여서 이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들을 불러들이는데 그러자 그 전문가들은 이 외국에서 받는 연봉이 10배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중국으로 오게 되면 이 커다란 별장에 마누라도 새로 몇 명씩 붙여줘서 아주 토황제처럼 모신다고 하니 너도 나도 그냥 앞당겨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장만했겠다. 그들이 지시대로 이 무기 생산 공장을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무기 생산 공장 규모 역시 이 짱조린답게 아주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무려 300만 평이나 되는 규모의 공장을 지었는데 이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무려 4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총과 권총 등 무기들 뿐만 아니라 이 대포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와 시설은 전 아시아에서 이 제일 컸으며 일본 놈들도 침을 개개 흘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무기 생산 공장은 이윤도 많이 날 테고 만약 이걸 타서
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서 해먹을 것도 엄청 나겠는데 해장조림 밑에 장군들은 다들 눈이 시뻘개서 이거 관리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럼 장조림은 이 달달한 먹거리를 과연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의 군사인 양위팅한테 맡겼다고 하는데요. 이로부터 우리는 이 장조림이 양위팅을 얼마나 크게 믿고 이 밀어주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무기 생산 공장을 허심탐탐 눈독 들여왔던 일본 놈들 요 아무도 모르게 그 양위팅한테 접근하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때 탕아후나 간차오씨 같은 장군이었다면 당장에서 거절하겠지만 양위팅 이놈은 달랐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생산된 무기들과 탄약들을 이 일본군 쪽으로 빼돌렸으며 거액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급기야는 나중에 이 짱주얼린이 황구툰 기차 폭발 사건으로 하여 이 죽게 되자 대놓고 검은 속셈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양위팅 이놈은 대뜸 일본 측으로 국적까지 옮겼고 이 무기 생산 공장을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무기 생산 공장이 일본 놈들한테 넘어간다? 그러면 그 살쾡이 같은 놈들한테 예리한 발톱을 더 얹어주는 꼴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꼬라지를 이 짱슈엘량 장군이 용납할 리가 있겠습니까? 짱슈엘량은 요 계략을 써서 양위팅을 홀려내서 이 총살시켜버리고 그 무기 생산 공장을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 나중의 얘긴데요. 짱조리는 이렇게 2년 동안을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또한 이 비행기들과 군함들을 사들이며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이 1924년이 되었고 짱조리는 모든 군사 간부를 모아놓고는 회의를 가지는데요. 야들아, 우리네 준비는 완벽하게 됐다. 이제 좋은 날짜를 선택하여서 출정을 하면 되는데 다들 말해봐라. 어느 날이 좋게? 예, 그러자 다들 그냥 입을 꾹 다물고는 찍소리도 못 내는데요. 이 짱조린이 말뜻이 뭐겠습니까? 싸워서 이길 준비는 다 됐는데 출정 날짜만 잡으면 된다. 근데 만약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이 날짜를 잡은 놈이 잘못 잡아서 진 거다! 라고 독박을 쓸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짱조린 이놈이 벼슬이 너무나도 높아지다 보니 그 성깔 또한 더러워져서 다들 그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뭐야? 왜 다들 대답이 없니? 그 무기 생산 공장을 누가 맡겠는가 할 때는 너도 나도 앞다퉈서 여 째째거리던 놈들이 말이다. 자, 양위팅아,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어느 날이 좋게? 그러자 양위팅은 이 식은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 대답을 하는데, 네 대장군님, 저는 이 인생 자체가 아주 재수없는 놈이랍니다. 근데 저희 이 더러운 입으로 이 선택한 날짜가 큰일을 그르칠까봐 걱정이옵니다. 그러니 이 부디 이 다른 복이 많은 사람이 조언을 듣는 게? 뭐? 그러자 짱조리는 채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 다들 왜 이리도 구질구질하야? 에? 이거 출병하기 전부터 이렇게도 사기가 없어갖고 뭔 전쟁을 하겠다는 게야? 왜? 내 탕아후와 간차오씨를 다시 불러야 되니? 네, 이때부터 짱조리는 탕아후와 간차오씨 등 노장군들은 이 흥룡강성과 길림성이 성장 등 제일 높은 벼슬을 줘서 쉬게 하였었는데요. 그리고 외국에서 군사학교를 졸업한 짱덩쉔을 최고 지휘자로 쓰고 또 그 밑에 그의 파벌이 해외파 장군들을 중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요 눈가 다리를 팽글팽글 굴리는 얍삽한 놈들이었으니 그 누구 하나 나서는 놈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대장군님, 9월 15일에 그 우페이후한테 전쟁을 선포하면 될 것 같습니다요. 이 장군들 중에 이 썩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였었는데요. 에? 그 뒤에 게 누구야?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짱조린이 얘기하자 그 뒤에서 한 젊은 장군이 처음 나섰는데 그게 바로 꼬숭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꼬숭링이구나. 근데 왜서 9월 15일로 날짜를 잡은 건데 얘기나 한 들어보자. 짱조리는 워낙에 이 꼬숭링을 이쁘게 안 봤으니 그냥 대충 얘기를 하게 기회를 주는데요. 대장군님, 저희 생각에는 이미 대장군님도 그 날짜를 다 생각해놓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어느 날에 치고 싶으면 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9월 15일 펑위샹 대장군이 보낸 어르신이 생일 선물이 이 우페이프의 나와바리를 지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제일 좋은 명분을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아하, 요놈 봐라, 이걸 알아챈다고? 사실 짱조리는 이 밑에 수하놈들을 떠본 거였었는데 그렇게 많은 장군들과 참모장들이 다 뭐 알아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 꼬숭링 혼자서 알아맞혔다고 하는데요. 근데 꼬숭링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장군님, 맡겨만 주신다면 저 요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저 꼬숭링이 대가리를 바치겠습니다. 네? 그러다 짱조리는 하하하
너희 그 배짱 하나만큼은 내 인정에 주마. 근데 이 수십만 명이 대군을 거느리기에는 니 아직 어리다. 자 이러자 요번 전쟁은 장덩쉔이 총지휘관을 맡고 이 고숭린과 장쉐량이 그 부지휘관을 맡고 한 차례 봐라야. 근데 내 먼저 싫은 소리부터 해야 되겠는데 말이다. 만약에 요번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너네 지휘관들은 다들 대가리를 내놓고 그 团장 이상이 간부들은 다들 옷 벗을 준비부터 해야 되겠다. 다들 알았나? 자 준비해라. 이어 장조리는 고숭린이 말대로 이 비밀리에 사람을 파견하여서 그 우페후에 나와바리 뽀딩에 매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펑유이샹이 자신한테 보낸 생일 선물을 갑자기 기습하여 낚아채는데요. 이어 이게 우페후 측에서 이 뒤통수를 친 거라고 덮여쓰우고는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저번 전쟁에서 장조리는 이 베이징 밖으로 쫓겨나서 요번에 우페후를 다시 치려면 베이징부터 먼저 다시 쳐들어가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동북에 베이징으로 쳐들어가려면 산하이관이란 이 천년 요새를 무조건 지나야 했다고 합니다. 산하이관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구한 방어 요새로서 이 천하제일관이라는 명성도 있었는데요. 이번 제2차 직봉전쟁은 이 산하이관을 공략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게 제일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1924년 9월 17일 새벽 12시 짱조리는 너무나도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왜냐면 이 전쟁에 거의 모든 것을 걸었으니 말입니다.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마석대였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이 수십만의 군사들 운명이 그의 이 소나기에 달렸잖아요. 짱조리는 요 다리를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열몇 개의 회중시계를 뚫러지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왜서 이 회중시계를 열몇 개나 준비했냐고요? 혹시라도 1분 1초라도 요 차이가 날까봐 바로바로 대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심초소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머리를 슥 스치는 생각이 나는데요. 그 밖에 사람 있느냐? 펑위샹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라. 짱조리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 펑위샹 대장군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는데요. 네, 왜냐면 짱조리는 이미 전에 펑위샹한테 거금을 줘서 이 동맹을 맺고 함께 우페후를 치자고 약속을 한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펑위샹이란 놈은 워낙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격이라서 오늘은 이쪽에 붙었다가 또 내일은 저쪽으로 붙을 수 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펑위샹의 세력은 이번 우페후와의 전쟁에서 아주 관건이었으니 제3전화해서 끈끈하게 묶으려고 한 거였다고 합니다. 이어 전가 새벽 0시가 되자 이 짱조리는 전화기를 척 드는데요. 야들아 우리가 2년 전에 당했던 거 복수할 때가 왔다. 시작해라! 그 짱조린이 말이 끝나자 바쁘게 이 쾅쾅쾅쾅 하고 수백 대의 대포들이 산하이관으로 쏘아댔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됐구나. 부디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짱조린은 너무나도 긴장하고 이 겁을 먹은 나머지 온몸이 그냥 와들와들 떨리면서 식은땀까지 좌드르 흐르는데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숨까지 안 올라와서 이 부랴부랴 바깥으로 나와서는 담배 한 대를 빨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압력을 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감당이나 해냈겠습니까? 짱조리는 나중에 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수십만 명의 목숨과 운명이 자신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데 숨이 안 올라와서 진짜로 죽을 맛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짱조리는 이 처음으로 보통 사람이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어 손에 땀을 쥐며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 하고 통신병이 달려 들어오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짱조리는 이 입안에 뜨거운 중약 한 모금을 이 마시고는 보고를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보고 대장군님, 우페후 쪽에서의 대포 공격이 이 너무나도 심해서 우리 군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요. 뭐? 그러다 짱조리는 머리가 멍멍해지는데 우페후야 우페후 역시 니놈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구나. 야들아 공군 부대에 연락해라. 300대의 비행기들을 보고 모두 다 출격해라고 말이다. 네 그러면 이때 우페후 쪽은 어떠했을까요? 우페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차오쿤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짱조린이 동북에서 대량으로 군사들을 모집하고 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자 네 이 차오쿤은 우페후한테 전군을 맡기고 산하이관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에 자신이 적대 세력도 없고 그 우페후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 이제 차오쿤이 세상인데 차오쿤은 당장에서 리웨홍을 이 대통령직에서 끄집어내리고는 지가 올라가려고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짱조린도 없는데 뭐 허수아비 대통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지가 다 해먹고 말겠죠. 이어 차오쿤은 국회를 열고 군사들을 쫙 풀어서 이 국회를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보고 투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라고 하는데 그 투표 자리에 후보인 정훈이 떡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자, 투표는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만약 내를 쓰면 여기 백은 오천냥은 너희 몫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얘따 이거나 하나 먹어라. 차오쿠는 백은 오천냥짜리 은표와 이 권총을 앞에 척 꺼내놓고는 그 의원들을 하나하나 째려보는데요. 네, 이게 뭔 민주주의 투표입니까? 그냥 사탄과 포탄을 들이밀며 차오쿠를 찍으라는 건데. 그렇게 차오쿠는 만장일치로 중화민국 대통령으로 되었으며 이 우페이프를 전적으로 밀어줬다고 합니다. 차오쿠이 대통령 노름을 할 때 이 우페이프는 편안하게 있지만은 않았었는데요. 꼬박 2년 동안을 이 산하이관에서 부하 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산하이관이 방어 시설을 더더욱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랑이를 깊게 깊게 파고 이 보루를 높게 높게 쌓아 올리고 이러한 철벽 방어 시설을 총 4겹으로 이 겹겹이 에워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 산하이관을 치려면 총 4겹으로 된 방어 시설을 꿰뚫어야 비로소 산하이관이란 메인 성체 앞으로 오게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방어 시설들 중에는 곳곳에 중기관총과 대포들로 이 매복해 있어서 30만 대군이 아니라 50만 군대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조림 군대는 과연 이걸 도울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